대구 북구청이 장기 계획으로 구 이름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색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데 시민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3년부터 행정구역명으로 사용된 대구시 북구. 대구시 북구청이 북구라는 이름을 바꾸는 안을 장기 발전 전략 종합계획에 넣어 외부 용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구의회가 구 특성과 역사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자는 주장에 북구청장이 주민 공감대를 조성해 타당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일제 잔재식의 어떤 방위법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명칭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북구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변경 이유로 꼽힙니다. 그러나 각종 문서와 도로 표지판 등의 수정에 많은 예산이 든다는 지적도 있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무회의 승인, 국회 법률 개정까지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주민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바꾼다면 더 애양심이 생길 것 같고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지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안 괜찮다 싶습니다. 그냥 동서남북은 나누는 것도. 그래야지 빨리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대구 북구청은 남구와 서구, 동구 등 다른 구도 명칭 변경을 함께 검토해주고 대구시도 관련 절차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동구와 남구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 명칭 공모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째 주민 간 갈등 속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